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시즌2가 되겠죠. 그래서 시즌2,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2015년도 기출 데이터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2 문제 포인트, 오늘 실전 1회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자, 101번 문제 SUK님께서 1번 이렇게 마킹해 주셨고, 뭐, 향빈이, 뭐, 미스터 웅님 다 1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문법 문제죠. ABCD를 보는 순간 문법 문제 파악하고, 여기서 please가 있네요. 명령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please 플러스 동사 원형을 채워준 문제로, 흔히 얘기하는 3초짜리 문제니까, 마킹하기는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스픽 동사죠. 동사 원형 A번.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어떤 메디케이션이 나오죠. 당신의 약에 대해서 어떤 질문사항이 있다면, 약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처방전을 가져갈 때 약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포인트죠. 정답 A번 처리하겠고 해석까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픽이라는 동사는 타동사 및 자동사도 있어요. 타동사로 쓸 때는 스픽 뒤쪽에 언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I can speak English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언어 개념이 나오면 타동사로 쓰이고 그 이외에는 스픽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좀 해주시고 자주 어울리는 전치사 포인트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다, 연락하다, interact with, communicate with, converse with, talk이라는 동사도 자동사죠. 또 스펙도 자동사기 때문에 to라든지 어떤 대상 명사에게 이야기하다, 누구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다라는 포인트로 to라든지 with의 전치사와 함께 많이 쓰이는, 주로 많이 쓰이는 자동사다 기억해 주시고, 요 묶어서 암기해 주세요. paraphrasing 포인트 가능하니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10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것도 문법 문제고요. 보시게 되니까 앞쪽에 정관사 더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과일과 야채라는 포인트인데 우선 과일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포인트만 보자. 관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가 형용사다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A, B, C, D번에서 우선 A번은 최상급 형용사 가능하겠고 원론적인 형용사 fresh, 형용사, 신선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있겠죠. 근데 C번은 탈락이다. ly가 낀 부사니까 탈락이고. 자, 비교급도 형용사는 가능해요. 그쵸? 따라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정답 부분은 A번, B번, D번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거해 보죠. 자, 비교급은 우선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사 더하는 쓰이지 못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더, 뭘, 콤마, 더, 뭘,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더욱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뉘앙스로는 쓸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토익 포인트에서는 정관사 더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따라서 비교급인 er 붙은 d번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론적인 형용사 b번과 a번 최상급 형용사 중에 골라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in all이었죠. 모든 것 중에서라는 뉘앙스니까. 인올 보고 정답은 최상급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쉬웠던 문제인데요. 자, 문법 공식 노트에서 최상급 포인트 가볼게요. 똑같이 나왔죠? 최상급 포인트의 정답 근거로 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인올이라든지 오브올, 그죠? 어몽 복수 명사, 오브 복수 명사, 투 데이트. 지금까지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으뜸이다라는 뉘앙스로도
정답 근거로 주었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 처리되는 문제일 거예요. 되겠고요. 이 마켓은요, 판매하는데요. 이 도시의 모든 곳에서 가장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들을 판매합니다라는 뉘앙스. 정답 A번 처리하겠고, 103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중심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예산위원회의 어떤 멤버들, 회원들은요,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 프로포절이라는 제안을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11월 1일에 마감 기한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는 포인트니까 데드라인으로 가야겠죠. 정답 B번이 되겠고요. 인컴은 수입이 되겠고, 어드바이스는 어떤 충고, 권고가 되겠습니다. 조언 따위. 그리고 D번의 possibility. possibility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라는 명사니까 어색합니다. 따라서 정답 B번 처리할게요. 자, 104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앞쪽에 나온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negotiated라는 협상했다라는 과거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블랭크가 떨어졌으니까 부사 문제로 successfully라는 부사 정답 3초짜리 문제 B번 마킹하겠고, 해석해드리게 된다면 이 여자 사람은 성공적으로 협의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 A라는 회사와의 장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했습니다라는 포인트. 정답 B번 처리할게요. 자, 105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는 연극의 이막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앞쪽은 블랭크 자리 전치사 문제예요. 자, 전치사 ABCD 중에서 되는 거 한번 보니까 다 됩니다. 그죠?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will be 뭐뭐가 있을 거예요. 15분간의 intermission, 중간에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 2막 이전에 휴식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전에라는 전치사 before 마킹할게요. 그죠? A번 얼롱은요, 물론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전치사 가능하나 이 얼롱도 스트레이트 묶어서 암기하라 그랬죠. 뭐뭇을 따라서라는 뉘앙스로 출제합니다. 그리고 얼롱 with 이렇게 출제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이제 with와 똑같아요. 뭐뭐 함께라는 뉘앙스. 어찌됐든 간에 문맥이 어색하니까 탈락이고, B번 except 전치사 가능해요. for가 생략된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탈락이고, C번은 문법적으로 탈락이죠. between 같은 경우는 그 뒤에 A&B라든지 복수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탈락이면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106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선 106번 문제도 앞쪽에 Steven이라는 주어 나왔겠고요. Suggested, 여기서는 암시했다라는 뉘앙스로 봐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 과거, 동사 사이, 동사 사이니까 부사 문제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선 Rightly가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암시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D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A번도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right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옳은, 정당한 또는 당연한이란 뉘앙스도 있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부사의 뉘앙스도 곧바로라든지 또는 뭐 일직선으로 올바르게 정당하게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문법적인 포인트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릴게요. 이 라이트가 부사로 쓰인다 그래도요, 어떨 때 쓰이냐면, 라이트가 부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 뒤에서만 수식하는 토익 포인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라이트도 부사 있는데요, 부사 이 자리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못 들어갑니다. 부사의 품사가 있어도 동사 뒤에서 수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그런 문법적인 포인트까지도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고급 포인트예요. 나만 아는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건 이런 원리 때문에 탈락. 그죠? 남들 헷갈릴 때 나는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은요, 올바르게 암시했습니다. 대절 이하에 대해서 암시했는데, 다양한 다른 서플라이어즈, 다양한 어떤 공급 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 나왔죠. 그래서 운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암시했다. 정답 D번. 107번 넘어가죠. 자,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법적으로 블랭크 앞뒤로만 봐도 실질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요거 딱 보고, 아하, 이건 문법적으로 요거와 요것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문장 구조로 보고, ABCD에서 문법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토익 포인트로. 뭘 소거할 수 있겠죠? 소거할 수 있는 포인트 없습니까? 그냥 해석으로 풀었나요? B번과 D번이다. 그렇죠. 치킨 스프님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모르시면 이상하다. 자, 블랭크 뒤쪽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이 블랭크 자리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문법적으로요, 우선 D번부터 제낄게요. D번은 선행사를 사람으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나 또는 타동사 뒤에 쓰일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후가 토익에서 나온다면 그 뒤에 나온 절이 반드시 불완전절이 나와야 돼요. 다만 블랭크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D번은 소거합니다. 그렇죠. 자, 왜는 부사절 접속사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통과고, 위치는요, 물론 마찬가지로 타동사 뒤에 쓰일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라든지 또는 사물을 선행사로 받는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출제된다 그래도 그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절이 나오는 게 토익의 원칙이야. 그래서 B번도 편의상 제거한다면 정답 부분은 A번과 C번이 돼요. while도 부사절 접수하니까. 자, while 같은 경우는 뭐만은 동안에, 뭐만, 뭐뭐의 반면에라는 뉘앙스고, when은 뭐뭐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 부분은 A번과 C번에서 해석 가야 되니까 서비스 합의가 공식적이 될 것이래 언제 뭐뭐 할 때가 되겠네요. 이 남자 사람이 그 계약을 승인할 때가 되겠으니까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8번 포인트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B번 마킹 내려예요.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비번 탁
막힌 내려 해석 필요 없었던 포인트인데, 만약에 자기가 이런 문법적인 실력이 없으면 문법적인 실력에 대한 고찰을 해 주시는 게 원칙인데, 나 너무 귀찮아요 라고 계속 생각하신다면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 다양할 수 있으니까 10분 양보해 드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빨리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문법적인 고급 포인트를 알면 그냥 막힌 대로야. 여러분들도 함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탈락이야. 왜 다 탈락하고 마킹하고 내려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우선 부사 문제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이 블랭크 자리는 부사 문제야. 그런데요, A번의 페스트가 부사로 쓰이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페스트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물의 움직임이 빠를 때 쓰이는 것이 원칙이면서, 문법적인 포인트는 주로 동사 뒤에서 수식해요. 아시겠습니까? A번 그냥 탈락이야. 자, 그리고 B번 나오는 쓸 수 있죠. 현재 시제에 자주 쓰이면서. 자, 근데 C번도 탈락이야. 출제 포인트로. 왠지 아십니까? 원스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에서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하는 즉시의 뜻을 가지죠. 근데 이 원스가 부사의 느낌으로 쓰인다면, 과거 시제에 함께 쓰일 때는 한동안 한때라는 뉘앙스로 쓰인다 그랬죠. 어휘 공식 노트 자료에 정리 이미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제와 함께 쓰면 뜻이 뭐예요? 빈도를 나타내는 한 번의 뉘앙스잖아. Once a month,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란 뉘앙스라고. 그런 시제 포인트 때문에 C번도 그냥 탈락이야. Very는 왜 안 돼? Very, exceedingly 이런 것들 있죠. Extremely, 동사 수식 불가능한 부사기 때문에 Very도 탈락이야. 그러면 이 포인트를 알았다면 그냥 1초 만에 B번 찍고 내려가겠죠. 이런 게 고급 포인트야. 모르면 해석해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럼 빨리 해석해야 돼. 아시겠죠? 해석 한번 해보자.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요 마무리되었대요. 그리고 직원들은요, 지금 당장, 지금 그들의 온라인 캘린더가 되겠죠. 온라인 달력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답 B번이 되겠네요. 문법적인 포인트 다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9번 가보도록 하죠. 아우, 요것도 뭐 흔히 얘기하는 3초짜리 문제인데, 그죠? 아, 나는 3초 만에 안 풀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당연하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포인트를 알려주면 명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암기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포인트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overseas가 토익에서 나오면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출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형용사와 부사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어휘노트에 이거 조금 헷갈려 하세요. 자, overseas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로 쓸 때는 해외의 형용사, 부사 해외로가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라는 거 기억 지금 당장 해주세요. 지금 당장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치사, 형용사, 명사 구조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overseas가 해외의라는 형용사로 쓰다라는 것을 판단하신다면,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야. 명사 골라야 돼. 자, 명사를 골라봤더니 investment라는 투자 명사 가능하고, investor라는 투자가라는 명사가 있는데, 투자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죠. 사람명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D번이 되려면 앞쪽에 정관사 더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기타의 관사 언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 수일치 되기 위해서는 S가 붙어줘야 되죠. 그런 수일치가 탈락이니까 D번 탈락이야. 따라서 복수명사인 A번밖에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 A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 해석은 해드릴게요. 자, 해외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 A라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 25년 이상, 여기 나오죠? More than, 이 숫자 수식 부사야.
이것도 꼭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25년 이상 동안이나 자격을 갖춘 어떤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라는 포인트죠. 따라서 투자라는 A번 할게요.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110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0번 포인트는 쉬웠던 포인트입니다. 마킹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여러분들 깔끔하게 그냥 마킹하고 내리셔야겠죠. 어머, 뭐예요? 막 이러지 말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a variety of 복수 명사 또는 range of, selection of, array of 명사 이렇게 쓰이고요. 그죠? 중간에 꼈다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복수 명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a variety of 복수 명사는 출제 포인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a variety of 복수 명사 다양한 사이즈로라는 뉘앙스죠. 따라서 정답 바로 D번 이렇게 처리하겠고, 자, 이 A라는 사람은요, 만들고 생산한대요. 유광의 어떤 사진 용지들을 어떻게 다양한 사이즈들로 만듭니다라는 포인트니까 정답은 D번 처리하겠고, 세그먼트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조각,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우선순위, 그죠? 우선권이라는 뉘앙스가 되겠고, 탈락이고, measurement는 측정 또는 어떤 치수라는 뉘앙스도 있어요. 주로 측정이라는 뉘앙스로 출제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1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11번 보시면 우선 A, B, C, D 보니까 다 동사야. 그죠? 다 동사기 때문에 우선 동사의 첫 번째 포인트는 수태시제로 본다. 그죠? 처음에는 수예요. 근데 수는 다 통과야. 과거 동사 상관없고, 미래 시제 상관없고, 해지도 3인칭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해지, 워즈 다 맞아요. 그러면 블랭크 뒤쪽에 능수동을 파악해야 되는데 다 능동태야. 그럼 마지막 시제 싸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음 주에라는 뉘앙스죠. 그죠? 다음 주라는 미래 시점이 보였기 때문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정답 바로 B번 처리되는 쉬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운영할 것입니다. 셔틀 서비스 운영하는 것을 시작한대. From A to B 구조죠. 그죠? From A to B 구조. A에서 B까지라는 것이니까 이 L 기차역에서 사무실 건물까지 셔틀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다. 언제? 다음 주에.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갈리나요? A번도 있었고, Essential의 어떤 필수적인 중요한이라는 4번 고른 친구도 있고, Fortunate을 마킹한 친구도 있고, 이거 정리했는데,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이게 기출, 지금 문제야. 기출 문제. 그죠? 자, 요거 정리했습니다. 자, 어휘노트에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자, Fortunate은요, 형용사로 운 좋은이란 뉘앙스죠. 요게 별표를 쳤죠. 왜 별표 쳤을까요?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be fortunate to 부정사는 to 부정사하게 되어서 행운입니다라는 포인트로 그대로 출제되었어. be fortunate to do. be fortunate to do. 꼭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뜻은 뭐라고? 뭐뭐 하게 되어. to 부정사하게 되어 행운이다라는 뉘앙스. 예문까지 실어 드렸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출제된 거야.
그죠? 그래서 비폴추니트 부정사는 여기서 프리젠트, 제시하고 보여주다의 개념인데 잘 알려진 연주자, 그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서 행운입니다라는 양식으로 정답은 폴추니트, 그죠? 폴추니트 A번 절약기야. 탤런티드는 그죠? 앞쪽에 주어가 어떤 그 대학이 나왔죠? 이 탤런티드는 재능 있는 이라는 뉘앙스로 사람 명사와 주로 어울려요. 그래서 비번은 탈락이고, 에드마이얼 같은 경우는 존경하다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맥에 어색하겠고, 이센셜은 중요한 또는 필수적인 이라는 개념이니까 좀 문맥에 어색하죠. Be fortunate to do. 투부정사 하게 되어서 행운이다. 그죠? 잘 유명한. 그죠?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서 행운입니다. A번. 좋습니다. 113번 갈게요. 자, 1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문제는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테리어 가게는요,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나왔는데 제한되고, 여기서 a selection of 명사 기억해 주세요. a selection of 명사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조금 번역하기 힘든데, 엄선된 또는 선별된 명사라고 봐주시면 좋아. 그러면 결국에 넣고 해석하게 되면 이 인테리어 회사는 가지고 있는데 제한되면서도 선별되고 엄선된 그러한 사무실 가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election of 명사의 덩어리로 정답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preference는 뜻이 뭐죠? 어떤 선호가 되겠고 attraction 매력이라는 뉘앙스인데 실제 파트 7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야. attraction은 물론 매력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tourist attractio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관광 명소라는 뜻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출제 많이 하니까. difference는 차이라는 뉘앙스니까 문맥이 어색하죠. 그래서 선별된 명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정답 셀렉션 마킹하겠습니다. 1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4번 3초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원을 딱 보면 숫자 수식 부사를 마킹해야 되는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정답 A번 마킹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숫자 수식 부사는 정리해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함정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해석 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숫자 수식 부사 뭐뭐 이상 more than이라든지 over 채워주는 문제 대략 약이라는 거 approximately라든지 around 뭐 about roughly nearly 뭐 almost 이런 거 있고 최대 뭐뭐까지 up to 최소한 적어도 at least 뭐뭐 정도 딱 뭐뭐만큼 just라든지 as much as를 채워주는 문제도 나왔어요. 여기 2번 케이스로 나왔죠. 숫자 수식 부사. 그래서 대략 한계가 되겠네. 그렇죠? 정답 바로 A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고 한계보다는 한 명이 낫겠네. 그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는 found 대절이에요. 그래서 대절 이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프로 선수들이겠죠? 사이클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프로 선수들 3명의 프로 선수들 중에 대략 한 명이 B보다 A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라는 포인트야. 정답 A번, 숫자 수식 부사. 1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5번 마킹 내려. 1초짜리 문제. 마킹 내려. 나머지는 보기에서 답이 안 돼. 해석 필요 없어. 마킹 내려. 100%.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결국 또 해석 문제죠. 그죠? 이 빨리 푸는 것 자체가 정확하고 빨리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죠? 이 파트 5, 6, 20,
23번 마지노선 20분 이내에 풀면 정말 좋고 52문제를 그죠? 왜냐하면 파트 7에 당연히 영향력을 미쳐요. 그죠? 이 3분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한 지문 이중 지문을 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빨리 푸는 게 중요한데 정확하고. 자, 이것도 그냥 마킹 내려 문제야. 왜냐하면 향후 6개월이라는 특정 기간 명사가 나왔는데 이 특정한 기간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것은 그냥 비번 마킹 내려야 나머지는 토익에서 그냥 답이 안 돼. 해석 필요 없고 마킹 내려인데 이게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포인트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귀찮아서 싫다 그러면 계속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건 선택사항인데 포인트 알라고 했어요. 설명드립니다. 자, 기간전치사 한번 가볼게요. 기간전치사. 이건 문법노트에서 정리해드린 것 같아요. 기간전치사. 자, 나오네요. 시점전치사. 아까 전에도 from 있었죠. 이건 시점전치사밖에 안 돼. since도 접수사도 있지만 전치사의 경우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 시점 전치사. until, by도 마찬가지고 before나 after도 그렇게 시점 전치사로만 출제해요. 자, 그런데 기간 전치사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 over 있잖아. marking 내려야. 이 포인트 안다. within, 뭐뭐 이내. for랑 during의 차이점은 during은 우리가 지문 속에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시점을 모를 때 during을 써요. 구체적인 기간을 모를 때. 그죠? 여름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그 여름 자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는 것을 그 지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during을 써요. 그럴 때 during working hours라고 하게 되면, 그죠? 근무 시간 동안에 쓸 수 있죠? 근데 그 지문에서 특정한 기간을 갖다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 for는 느낌이 숫자 기간,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숫자 기간이라고 외워주시면 토익에선 좋아. 숫자 기간 아시겠죠? 뜻은 다 동안이라는 뉘앙스인데 이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 over도요. 뜻은 굉장히 많은데 기간 전치사 포인트니까 우선 요거는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뭐뭐에 걸쳐서, 뭐뭐 동안에, 그리고 뭐뭐 이상이라는 뉘앙스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throughout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내, 뭐뭐 하는 내내의 뉘앙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실제 기출 포인트죠. throughout the day 하게 되면 느낌이 뭐예요? 하루 종일 내내, 특정 기간, 하루라는 기간이 온 거잖아. 이런 기간 전치사의 포인트를 암기해 주시라고요. 암기가 좋아요. 시험 영어에선. 어쩔 수 없는 포인트. 특정 기간은 그냥 비번 마킹 내려. 아시겠죠? 안 되면 어떻게 뭐 해석해야지 뭐. 자, 이 의류회사는요, 플랜트 부정사, 뭐뭐 할 거다라는 것이니까, 25개의 새로운 가게를 across the country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25개의 새로운 가게를 향후 6개월에 걸쳐서 개장할 예정입니다라는 포인트. 정답 B번, 1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상 좀 처조님께서 안녕하세요 형님 추천받고 시청할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질찰 한 번씩 해주 요건 너무 쉽다 마킹하고 갈게요 격 떨어지는 문제니까 정관사 더와 블랭크 바로 있고 오브의 전치사로 막혀있으니까 정관사 더 플러스 명사죠 그래서 인기라는 바로 A번 처리하고 바로 1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마킹 내려. 정리 포인트 그대로 출제된 거는 마킹 내려. 3초짜리 문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수들은 요것만 봐도 약간 파이널리 보자마자 그냥 마킹을 1초 만에 마킹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고수들도 해석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이 감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after라든지 following 명사 뜨고 컴마가 찍히고 이렇게 컴마가 이렇게 찍혔죠. 표시해 드릴게. 이렇게 컴마가 딱 찍혔어.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부사 자리야. finally 있으면 95% 그냥 정답이야. 이런 감각적인 포인트를 아셔야 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기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안 푼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야. 이 finally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자, finally 같은 게 뜻이 뭐죠? 최종적으로, 마침내라는 뉘앙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애프터 명사 콤마 주어 동사 사이에 똑같은 문장 포인트로 나왔지. 똑같아, 거져주는 문제죠. 그래서 명사한 이후에 주어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동사했다라는 뉘앙스 finally 그대로 나왔잖아. 마킹 내려지 뭐야. 그죠? 그쵸. 그래서 지연이 있는 이후에, 지연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의 은퇴는 마침내 공지되었어요. 주주총회에서라는 뉘앙스죠. 정답은 A번이 되겠고, respectively 같은 경우는 각각의라는 뉘앙스고, C번은 모두 전부, currently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탈락이네. 왜냐하면 CRLB라서 제가 설명드렸죠. currently는 현재란 뉘앙스인데, 어떤 시제와 함께 쓰인다고? 출제 포인트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 시제 쓰이고, 그죠? 외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과거동사와 함께 못 쓰이잖아. 탈락이면. 정답 A. 그것도 가지 않지. 이 포인트를 알았다면. A번 마킹하고 1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 가볼게요. 전명구는 제거하도록 하겠고, 앞쪽에 주어 포인트예요. 모든 아파트들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 테라스와 그리고 리졸브드가 정답이겠네. 리졸브드의 뜻은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이면 첫 번째 예비의라는 뜻이고, 두 번째 따로 마련된 이란 느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명사 parking spaces 주차장이라는 주차 공간을 꾸미는 형용사로 쓰였다면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따로 마련된 예비의라는 뉘앙스야. 여기서는 따로 마련된이 느낌이 좋아. 그러면 모든 아파트들은 개인 테라스와 따로 마련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대. 기가 막히죠. 정답 C번이야. A번은 느낌이 조금 그렇죠. 그죠? 느낌이 뭐 느슨하게 하다라든지 뭐 있던 것을 뭐 풀다의 개념이니까 A번은 탈락이고, B번 딜리버드는 배송된, 트레인드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밀 때 주로 사람 명사와 잘 어울려요. 그래서 교육받은 또는 훈련된 사람 명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토익에서. 그래서 정답 C번 철회할게요. 119번 가보도록 할게요. 119번. 아, 119번 이런 것들은 헷갈려 하십니다. 헷갈려 합니다. 또 네, 헷갈려 하세요. 예,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헷갈려 하죠. 스위치 싸움으로 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변별력 있는 구간이죠. 지금부터 19번 문제는 초보자분들은 헷갈리거나 이거 뭐지? 풀면서도 깨름직한 느낌 가져갈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이 1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풀어주셨는데 분명히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퍼스트로피 S 꼈어요. 이 남자 사람의 소유격 명사예요. 그럼 명사 골라야 되는데, 선생님, absence도 명사인데 absences도 명사야. 선생님, 근데 absence가요, 사전 찾아봤더니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도 있고 불가산 명사도 있어요. 그죠? 그럼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죠, 문법적으로. 이게 초보자들의 시선입니다. 문제인식을 했으면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데, 이 absence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게 자꾸 꺼지네. 자, absence는 불가산 명사가 있고요. 가산 명사가 있어. 그래서 짜증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외워주세요. 불가산 명사일 때는 없는 거야. 부재. 없는 거야. absence. 불가산 명사일 땐 부재. 출타야.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가산 명사일 때는 말 그대로 어떤 횟수를 뜻하죠. 그래서 결석이라든지 결근을 얘기해요. 그렇죠? 셀 수 있는 가산 명사. 그리고 토익 포인트로 요거 외워주세요. 이거 그대로 나왔죠. Once absence.
똑같이 나왔잖아요. In one's absence. 이 포인트 알았다면 헷갈리지 않고 그냥 마킹 때리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몰라. 그냥 셀수 있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따지고 있으니까 해석으로도 마치 뭔가 다될 것처럼 느끼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찍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 어느 순간까지만 가고 벽에 부딪히는 거야. 이걸 파악해야 돼. 그죠? In one's absence 뭐라고요? 부재 중에 어떤 사람이 없는 동안에 라는 뉘앙스야. During도 쓸수 있어요. 이 포인트 반드시 좀 외워주자. 그죠? 뭐뭐가 없는 사이에 라는 뉘앙스야. 똑같이 나왔잖아. In 나왔네. In one's absence. 정답 바로 A번. 암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A번 수거처럼 외워주시고, 자, 오늘 밤에 보조 주방장은 관리 감독할 거예요. 이 디너 서비스를. 누가 없는 동안에? 이 남자 사람이 없는 동안에. 정답 A번. 다시 in one's absence. In one's absence. absence 불가산명사일 때는 결석. 셀수 있는 가산명사일 때는 absence가 불가산명사일 때는 부재 없는 거야. 출타. 그리고 absence가 셀수 있는 가산명사일 때는 결석. 아시겠죠? 좋습니다. 120번 가보죠. 자, 요것도 뭐, 그죠? 자,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빈칸 앞뒤 구조 보고 소거할 수 있는 거, 문법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자. 응? 문법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거. 아우, 치킨 수프가 너무 빠르다. 수프야, 너는 약간만 조율 좀 하자. 왜냐면은 너는 너무 빠르니까 애들이 다너 따라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쵸? 조금만 조율해줘. 1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 블랭크 딕 쪽에 앞쪽에 주어가 나왔겠고요. 그리고 이즈라는 비동사가 나왔어. 결국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나왔다면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는 주어 동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를 골라야 돼요. 근데 throughout은 아까 전에 했죠.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 전역에 걸쳐서 어떤 특정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 내내라는 뉘앙스.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내내 외우라고 했어요. 전치사야 탈락이고 within 뭐뭐 이내에 탈락,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탈락, while, 뭐뭐 하는 동안인데 접속사야. 그리고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뉘앙스도 있죠.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D번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실전 문제 풀때 그냥 D번 마킹하고 내려가면 돼. 해석 필요 없어. 다만, 요거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해석까지는 해드릴게요. 그 식당이 보수공사하는 동안에 샌드위치라든지 샐러드는 스낵바로부터 이용 가능하다라는 뉘앙스. 1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공지사항이 이미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귓속말이라든지, 뭐, 공개된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중복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공지사항을 한번 우선 좀 읽어보시고, 좀 질문해 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21번 문제도 3초짜리 문제입니다. 개3초라고 불리우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해석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는 문제였어. 3초짜리고 몇 퍼센트? 100%입니다. 자, 보시면 on이라는 전치사 그리고 더 소유격 명사의 덩어리 그냥 동명사 C번 찍고 내려가는 개3초 그죠? 주는 문제 3초 만에 주는 문제 3초 만에 못 찍으면은 그것도 이상한 문제 그죠? 주는 문제 토익에서 맞춰라 하고 주는 문제를 못 맞추면은 이상한 거죠. 100% 동명사 자리 분명히 정리했어요. 이건 100%야. 이 전치사 아까 전에 on이 있었죠. 그리고 이 빈칸 자리 나오고 더 형명 뭐죠? 더 소유격 명사 다 가능해. 더 깎인 명사의 덩어리, 어 깎인 명사의 덩어리, 소유격 형용사 명사, 한정사 명사는 무조건 100% 동명사에 ing 고르면 돼요. 이 동그라미 친 거, 전치사 블랭크 동그라미 친 거.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 전치사 블랭크 더 끼고 명사의 덩어리 동명사의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의장인 요시다라는 사람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뭐뭐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냐면 그 회사의 익스펜션, 확장을 서술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합니다라는 뉘앙스야. 어디에서? 연례 이사진 회의에서. 1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12시 41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40명 넘게 있네요. 추천 한 번씩 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늦게 열어서 12시 다 돼서 연것 같은데. 1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빈 발톱님께서 A번 이렇게 해주셨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면상좀 처조님께서도 A번. 그죠? 이 포인트를 모르고 있다. A번 고른 친구들은 끼어 맞힌 거야. 5분은 뭐뭐의라고 해석되니 뭐뭐의로 해석해볼까? 마치 A번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끼워 맞춰요. 자기가 언어의 마법사도 아니면서 마치 끼워 맞춥니다. 그죠? 모르면 맞춰야 돼. 좋은 어떤 노력이긴 한데 노력의 산물이 박살났죠. 그죠? 힘든 부분인데 여기서는 integrate가 키포인트였어요. 정리를 분명히 해드렸는데 안 하고 있다. 그죠? 인터그레이트 한번 가볼까요? 정리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건 내가 안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안한 거니까. 지금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아는 게 중요하다. 인터그레이트는 통합시키다, 통합하다의 개념이야. 그죠? 근데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요세 가지로 출제 많이 하더라. 이번에 1번 케이스로 갔는데 integrate A with B는 A와 B를 통합시키다. A into B도 돼요. A를 B에 통합시키다. 그죠? 그죠? 결국에는 with와 into를 채워주는 문제 나오고 integrated 뒤쪽에 way, 방법이죠. 방식, 통합된 방식 이렇게 출제된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with와 into의 전치사와 함께 잘 쓰이는 포인트로. 그러면 이 포인트를 알았다면 땡기는 게 뭐야? with와 into가 있는데 into 있잖아. 땡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래서 암기가 중요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flight schedule 나오는데 비행 일정표가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해서 A라는 어떤 그 공항 항공사와 B라는 항공사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통합한대. 그죠? 무엇으로 통합하냐면 단일 항공사로 점차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비행 일정이 변경될 것이다. 정답 D. 물론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로 쓰였어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통합되어진다라는 수동태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는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with의 전치사와 into의 전치사와 함께 어울리면서 출제된다. 반드시 기억. 반드시 기억. 1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속도 빠릅니까? 네, 속도 빠르신 분. 속도 빠르다, 자기가 봤을 때. 좀 천천히 해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으면 좀 천천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문제는 자, with의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블랭크의 명사인데 단독 품사로 보면 the same, this, each, other, much 자체가 명사가 있게요, 없게요? 다 있어요. 그죠? 단독으로 보면은 다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올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generally 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혼자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간 직원 미팅은요, 제공한대. opportunity.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데, 투부정사 앞쪽에 for 명사의 덩어리는 의미상에 주어져. 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collaborate, 그죠? collaborate는 협력하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라는 뉘앙스니까 정답은 C번 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죠? 그죠? each other는 서로라는 상호 대명사야. 상호 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당연히 가능하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상호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주어 자리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도 추가적인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세임은 또 어휘 공식 노트 자료에 정리해 드렸는데 뭐뭐와 같은이란 뉘앙스로 더 세임 as 이렇게 출제되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collaborate는 제가 cooperate와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라 그랬죠. 또 생각 안 나죠? 물어보면. 온과 위드의 차이점 또 아시죠? 또 모르시죠? 네. 초급자분들은 계속 모릅니다. 물어보면. 중급자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여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토익 점수 높은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아닐 것 같죠? 다 그래요. 어떤 공부든.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애는 발전이 없습니다. 왜? 안 하니까. 아닐 것 같죠, 제 말이.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자, 보도록 할게요. collaborate on. 그죠? 자동사야. on과 with. 그리고 cooperate with on. 뉘앙스 비슷해요. 그죠? 자, on일 때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동으로 일하다. 주제가 오고요. with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대상 명사가 와요. 그 대상이라든지 기관과 함께 협력하다. 그죠? cooperate도 마찬가지로 뭐뭐와 함께 협력하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협력하다, 공동으로 일하다. 기억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124번 가보도록 하죠. 자, 1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어울리면서 출제 많이 한다. 헌신삼형제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채팅창에 쓰실 수 있는 분 1초 만에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은 3초 만에 바바박 나오죠. 없으면 뭐는 소리 하는 거야? 아예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죠? 헌신삼형제 외우라고 했잖아. 헌신삼형제. 자, 보도록 할게요. 생각 안 나죠? 이제는 너무 이게 뻔히 보여서 네, 포기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헌신 삼형제 지금 외워주세요. 안 외울 거죠? 또 물어보면 다음 회차에서 이거 또 나오면 또 출제 포인트 물어보면 또안 외울 거죠? 네,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한 40명 있는데 3명만, 4명만 하자. 10%만 하자. 어? 나머지 90% 버리는다라고 해도 4명만 안고 가자. 4명만 하세요. Be committed to ing. Dedicated 또는 devoted 이렇게. 그죠? to 함께 쓰면서 ing. ing에 ing 하는데 헌신을 다하다. 전력을 투구하다. 전념을 다하다라는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쵸? 요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B번 땡기겠죠? B번 처리하겠고 해서 가볼까요? 뮤직넷 TV는요, 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아마추어 뮤지션들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할 것이다. 정답 P. 그죠? Dedicated. B번 처리하겠고, Prepared 준비된, Allowed 같은 경우는 허용된, Compared to 출제 많이 하긴 해요. Compared to. 근데 뜻이 뭐야? 뭐뭐와 비교해봐서라는 뉘앙스죠. 비교해볼 때라는 뉘앙스니까 어색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1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 자, 블랭크 뒤쪽에 에폴트가 나왔어요. 에폴트, 그죠? 노력인데, 이 노력을 꾸며줄 수 있는 미니멀, 최소한의 형용사 씹어 막히는 문제, 쉬웠던 문제인데, 해설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따라하기 쉬운 요리법은요, 설명해주고 보여줍니다. How to 부정사, 명사 구죠?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설명해준대. 무엇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보여준대요. 정답 C. 126번 가보도록 하죠. 자, 1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 문제는, 아유, 요거는 블랭크 뒤쪽에 위드의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서 그 회사의 새로운 폴리시, 그죠? 정책이란 포인트. 이것만 봐도 A번 마킹 내려. 그죠? 준수하다, 따르다, 암기. 3초짜리 문제. 어휘노트 정리한 거. 그죠? 정리한 것들은 3초짜리죠? 자, 준수하다, 따르다, 이렇게 쳐야 나오네요. 자, 뭐뭇을 지키다, 준수하다, 그죠? In keeping with, 그죠? Comply with. 이거 그대로 출제됐고, 아까 전에 police 있었잖아. 똑같진 않는데, 뭐, 마킹 내려야지, 이거는 3초.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정책 따위를 comply with, 준수하다, 자동사로 쓰인 거야. with의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in keeping with, in compliance with, accordance with, abide by, adhere to, conform to라든지 with. 동사로 쓸 때는 keep, obey, follow, observe. observe 아까 전에 보기에 있었는데 왜안 되냐면, observe는 준수하다, 따르다의 동사가 있어요. 관찰하다도 있어요. 준수하다, 따르다인데 타동사로 쓰여서 바로 목적어 이렇게 나와야 돼. 위드의 전치사와 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답인 포인트야. 그래서 위드의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서 그 회사의 새로운 정책을 준수하다. 정답 A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문서의 적절한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준수하고 따라야 되는데 정답 A번이 되겠고, 풀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렸죠. 어휘노트 다 정리한 거. 자, fulfill은 두 번째 포인트로, 첫 번째는 성취하다, 달성하다, achieve의 뉘앙스가 있어요. 판매 목표액 따위, 목표를 성취하다, 달성하다, fulfill의 개념이 있다고. 그리고 이 fulfill이 두 번째로 쓰일 때는 obligation이라든지 task라든지 commitment라든지 duty, 그죠? 의무를 수행 시행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퍼폼도 수행하다고, 옵절브는 아까 전에 했죠? 준수하다, 따르다, 타동사기 때문에 위드 끼고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관찰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1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7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킹, 팍 마킹하고 내려죠? 나머지는 그냥 다안 돼요. 물론, 딱 봤을 때, 선생님, 저는요, 물론 속어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딱 봤을 때, 라디오 스테이션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사물선 행사를 바로 받으면서, 블랭크 뒤쪽에 features, 어떤 것을 특집으로 다루다,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동사 바로 보였기 때문에, 사물선 행사를 받고, 주격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대밖에 없어요. 정답은 D번이잖아요. 라고 마킹하시면 정말 이상적이야. 그죠? 근데 나머지가 왜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더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상감 접속사로 이더 A, or B로 출제하죠. 그래서 B번 탈락이고, B번은 not only, but also로 출제하니까 탈락이고, where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쓰인다면 그 뒤에 when, where, why, how가 접속사로 쓰이고 그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온다면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할 것인디, 블랭크 뒤쪽에 fixtures, 바로 동사 나왔네. 불완전절 나왔기 때문에 탈락이야, 웨어는.
그럼 D번밖에 안 되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D번 처리하겠고 해석 가보도록 하죠. 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라디오, 라디오 스테이션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석해 볼까요? 자, 새로운 음반 아티스트들을 특징으로 다루는, 그죠? 특집으로 다루는 그 WY라는 이 라디오 방송국은 뭐뭐를 계획하고 있대요. 여름 콘서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D번 마킹 1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왔을 때 게시판에 쓰였죠. 요거 나왔을 때 학생들이 게시판에 이거 뭐야? 라고 했던 문제. 난이도 중상계열의 문제. 바로 그 문제였어요. 초보자는 몰라요. 그죠? 왜? 단어 자체를 처음 봤으니까. 자, 128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하는데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어휘 문제니까 해석할게요. 이 연구기관에서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 실험실 보조자가 나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로지 혼자 있는 그런 실험실 보조자가 있다라는 거죠. Working on, 그래서 밤샘 근무 교대로 일하는 오로지 혼자 있는 실험실 보조자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solitary, 그렇죠? 혼자의, 혼자뿐인, 고독한 또는 외로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 어휘 노트에 또 정리해드렸던 포인트예요. 왜? 기출 데이터니까. 어휘 노트는 업데이트가 계속되어지는데 실제 기출 데이터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집니다. 이거 이미 예전에 제가 분명히 적어드렸던 포인트예요. 정답은 솔리테리. 그죠? 정답 D번. 자, 컨서닝은 전치사로 출제하죠. 뭐뭐에 관한. 그리고 플랜티풀 같은 경우는 풍부한. 프리비어스는 이전의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깔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29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건 난이도가 조금 괜찮았다, 그죠? 자, 1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히팅은 난방이죠. 그죠? 난방. 쿨링은 여기서 뭐야? 쿨링. 냉방이잖아, 냉방. 그러면 히링 앤 쿨링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결국은 냉난방 기술이죠. 근데 히팅만 봐도 돼요. 난방이 나왔기 때문에 명사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냉난방 기술이 되겠네요. 정답 C번. 그래서 이 회사가 기준을 설정했대. 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냐면 개발하는 건데, 그죠? 혁신적인 냉난방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웠다라는 거죠. 혁신적인. 그죠? 정답 C번이 되겠고, 1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0번 마킹 내려. 정리했던 포인트니까 마킹 내려. 마킹 내려야죠. 이거 뭐 거듭떠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정리했던 거니까 그대로 나왔는데 뭐. 그죠? 멈칫하면 이상한 거야. 그죠? 고수들은 탁 찍고 넘어갈 때 지 혼자 멈칫 뭐지? 해석해 이런 거 하지 마. 격 떨어지니까 그런 애들은 계속 그렇게 봅니다. 출제 포인트 암기 좀 해드려요. 암기 좀 부탁할게. 시험은 암기 없이는 되는 게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죠? 운전면허 시험도 어? 암기 없으면 힘든 암기 없어도 그거는 조금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구나. 근데 암기해야 돼. 운전면허증도. 그죠? 어? 모든 시험이 그래. 암기 좀 해주자. 그죠? 그죠? 자, 요거 마킹 내려야
not far from 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어울리는 포인트, 멀리 떨어지지 않은이라는 포인트로 정리를 이미 해드렸어요. 이렇게 어떤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장소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이란 뉘앙스예요. 그죠? 자, 이것도 not far from이 있으니까 마킹 해버리고, 이 장소가 명사가 또 나왔네. 금융지구, 그죠? 금융지역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란 뉘앙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라는 거잖아. 이 가게가. 그리고 이 가게는 결국 뭐야? 점심 먹기 위해서 고객들을 점심 먹는 그 가게로 데려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소다라는 거지. 훌륭한 장소. 정답 D. 13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문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is라는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 뒤쪽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어 동격일 때는 명사가 나올 수 있겠고, 원론적인 형용사도 나올 수 있겠고, ing라든지 PP의 분사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원론적인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답품으로 잘 되는 건 뭐예요? 물론 시큐리티 안전도 들어갈 수 있는데 뚜껑이 안전 자체는 아니잖아.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면 정답 후보는 편의상 B번과 C번으로 둘게요. 분사적으로, 분사로. 그러면 secur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사로 쓰면 확보하다 또는 어떤 그 고정시키다의 뉘앙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타동사란 말이야. 물론 형용사로는 안전한이라는 뉘앙스가 있어. 그렇죠? 근데 secure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 출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번에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나온다면 그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before ing 포인트에 before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안 나왔죠. 따라서 비번 될수 없고 문법적으로도 A번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석으로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그럼 해석 가볼게요. 자, when ing, 뭐뭐 할 때, 배송을 위해서 박스를 갖다가 포장할 때, please make sure that 빠진 거야. 확실히 해주세요. 여기서 read가 나오는데, 뚜껑이야. 뚜껑이 secured 됐다. 뜻이 뭘까요?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결국 뭐야? 뚜껑 잘 잠가줘, 이거 아니야. 그죠? before ing, 뭐뭐 하기 전에, 그것을 우편실로 그것을 보내기 전에 뚜껑 잘 잠가주세요. 뚜껑이 잠겨져 있는 것을 확실히 해주세요라는 뉘앙스니까 여기서는 잠겨진, 닫혀진이라는 뉘앙스가 되겠네. secured가 여기서는 정답 A, 1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보시면은 A번, B번, C번, D번. 야, 우리 세이님께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다. 기가 막힌 포인트. 야, 이거 포인트 아시는 분잘 없을 텐데. 오, 좋은 고급 포인트. 세이님 조금 사이즈가 나와.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 토익 포인트는 아닌데. 우선 1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 After ing, 뭐뭐한 이후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도시기획협회에 참석한 이후에, 참여한 이후에, 이 A라는 사람은 15년 동안 회장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일했다라는 뉘앙스죠. 정답은 C번이야. 아까 전에 세이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웬트는 과거 동사잖아.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go on ing, go on ing, go on to 부정사. 뜻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의 뉘앙스예요. go on, ing와 go on, to 부정사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좀 있는 게, go on, ing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 하는 거고, go on, to 부정사는요, 느낌이 뭐냐면, 잠시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할 때, 약간 느낌 있어요. ing와 to 부정사와 쓸때 차이점은 약간은 있는데, 토익에선 안 물어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해. 그죠? 자기가, 아, 고급적으로 영어를 너무나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만 해. 근데 토익할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go on ing, go on to 부정사. 이렇게 외운다. 이것도 to 부정사 바로 취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근무했다라는 뉘앙스니까 정답은 C. A번은 도착했다, B번은 만났다, find out은 뭔가를 알아내다, 알았다, 알아내다라는 개념이니까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133번 가보도록 하죠. 133번 문제는 2015년도에도 나왔던 포인트예요. 2015년도에는 it seems 요거로 나왔는데, 네. 자, 133번. 돌고 돌죠, 기출 데이터가. 자, 133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 포인트는 우선은 속어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다 접사의 기능이 있긴 있어. 근데 D번은 탈락이야. 왜냐하면 토익 포인트에서 이 대니 만약에 문장에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포인트가 없으면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비교급이 없거나, 그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바로 제껴요. 그죠? D번은 편의상 제거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접수할 기능이 있는데, if only, 이거 영화도 있어요. only if는 뜻이 뭐예요? only if. 이 only가 앞쪽에 쓰일 때도 있어요. 그죠? only if는 오직 뭐뭐인 경우에라는 뉘앙스죠? 근데 if only는 영화 제목이잖아. 소망을 나타냈을 때 써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아, 뭐뭐 할수 있었더라면, 있다면, 이란 뉘앙스야. if only.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 네, 어찌됐든 간 보고 안 보고 상관이 없고 외워요 그냥. If only, 그죠? 소망을 나타낼 때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 할수 있다면 이란 개념. As if는요, as do와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마치 뭐뭐처럼 접수사 가능해요. 자, 그리고 D번은 제꼈고 if any, if any는 어떨 때 쓰이냐면 어떤 그 의심을 나타낼 때, 그죠? 그럴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뭐가 있다면 이란 뉘앙스로 쓰여요. 접사 가능해요. 자, 해석해야 되는데 올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뒤투부터 해석하는 게 낫겠다. 뭐뭐 때문에 나쁜 날씨, 혹독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cancellations, 그죠? 어떤 취소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conference, 회의에 대한 우리의 preparations의 준비는요. 계속되어져야 된대. as if가 맞겠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죠? 마치 전원이 참석할 것처럼 계속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뉘앙스니까. 정답 B번 처리되겠고, 2015년도에는 이렇게 출제되었어. 똑같은 포인트로. 자, 이렇게. as do,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외워주시고, 실제 기출에선 it seems as do.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It appears as though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13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니까 A, B, C, D 다 동사야. 그러면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는 무슨 자리? 100% 동사 자리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올 다음에 펄체시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펄체즈가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간 지금 동사 문제니까 올 다음에 복수명사 왔지. 주어가 복수명사야. 아, 통과, 해부 통과, 미래 상관없고 해부 복수 동사 왔어. 스위치 다 통과야. 그렇죠? 자, 그리고 블랭크 뒤쪽에 until further notice. 그죠? until further notice 왔어. 목적어 아니죠? 목적어가 안 왔기 때문에 수동태로 가야지. 수동태는 C번밖에 없었다. 마킹 내려. 그죠? 해석도 깔끔한데, 최근에 가격 상승 때문에 모든 구매죠. 불필요한 실험실 장비의 모든 구매는 지연이 됐습니다라는 뉘앙스야. 추가적인 어떤 추후통지가 있을 때까지. 그죠? 따라서 정답은 C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purchase가 여러분들 구매하다의 동사가 있죠. 그죠? 명사가 있긴 해요. 그죠? 요거 조금 많이 헷갈릴 텐데, 이 2015년도 포인트로 나왔어요. 요거 살짝 설명드릴게. 조금 팁도 드릴게. 이 펄체즈가 동사로 쓰면 구입, 구매하다의 뉘앙스가 있겠고요. 정리한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구매하다는 동사가 있죠. 근데 명사일 때는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가산 명사일 때는 느낌이 뭐냐면 구매 구입이야. 그죠? 그죠? 근데 가산 명사일 때는 구입품이라는 가산 명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구매가 나왔는데 이 구매가 마치 해석으로는 구매라는 뉘앙스로 번역이 되긴 해요. 근데 가산명사로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게시판에 많이 나왔던 뉘앙스야. 아니 분명히 구매라는 뉘앙스일 때는 불가산명사로 쓰였는데 복수명사가 정답이었거든요. 그죠? 헷갈릴 수 있어. 정석적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간사하게 유형 파악을 한다. 토익을 조져버리기 위해서. 그죠? 펄체즈가 명사로 나오면 셀수 있는 가산명사로 출제한다. 아시겠죠?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세요. 그죠? 그리고 머저 있죠. 머저. 합병. 합병도 찾아보면 가산, 불가산 다 있어. 그러나 토익에서 출제하면 가산명사로 출제해요. 펄체즈도 동사로 쓸때 구매하다의 뉘앙스도 있지만 명사로 쓸 때는 자기가 정말 헷갈리다면 가산명사로 보고 풀면 마킹할 때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것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13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뭐 그냥 마킹 내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블랭크 뒤쪽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블랭크는 접속사야. 접사가 될수 있는 것은 그냥 C번이야. 나머지는 접속사의 품사가 없어요. 마킹 내려. 해석할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마킹하고 내리겠고 135번 문제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during은 기간 전치사죠. 전치사 탈락이고 likewise는 부사야.
부사라고, 그죠? 마찬가지로 게다가 뭐그 밖에라는 부사기 때문에 탈락이고, instead는 단독으로 쓰이면 부사죠. 탈락이야. 접사 될수 없어. instead of 이렇게 쓰이면 전치사 되지만, 그죠? 접속사 문제였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D번은 탈락이야. 그럼 정답은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정답 C번이 되겠고, 대부분의 빌려진 어떤 재료 재료라 보면 이상하다. 자료들은 두번 갱신될 수 있대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으니까 다른 도서관 사용자들에 의해서 따로 요청되지 않는 한두번 갱신될 수 있다라는 양스. 정답 C번 처리하겠고 1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 가보도록 할게요. In response to, 그죠? 뭐뭐에 응답해서, 뭐뭐에 반응해서라는 뉘앙스로 어휘노트에 그대로 출몰되었습니다.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In response to, 그죠? 그리고 이것도 실제 기출에서 나왔어요. Be responsive to에서 responsive 채워주는 문제. 그죠? 뭐뭐의 반응이 빠른, 뭐뭐의 반응을 일으키다.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In response to. 뭐뭐에 응답하여, 뭐뭐에 부응하여, 뭐뭐에 반응하여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선 마킹 B번 처리하겠고 해서 가볼까요? 자, 고객들로부터 나온 어떤 불만에 응답해서, 부응해서, 응답해서, 이 회사는요, 수정하고 변경했대. 그 정책을. 뭐뭐에 관한 정책이냐면, 반납된 머첸다이즈의 어떤 상품을 수락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변경했습니다라는 포인트.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Alteration 같은 경우는 수정 변경이란 뉘앙스니까 탈락이겠고요. In contrast to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져. 뭐뭐와는 달리라는 거. Exception 같은 경우는 제외라는 뉘앙스니까 문맥에 완전 어색하겠고요. 1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번 아유, 이거 너무 쉬웠다. 블랭크, 인칭 대명사의 경문제가 되겠고요. 칠드던, 아이들, 명사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소유격을 마킹해야 되겠죠. 소유격은, D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식들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연구는 암시합니다. 대절 이하에 대해서. 후부터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형용사절이니까. 그래서 뮤지션인 부모들이 자주 종종 권고한데 무엇을 권고하냐면은 그들 자신의 아이들이 악기를 갖다가 연주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암시한대요. 결국 뭐야? 가수인 사람은 자기 자식들도 노래하고 가수시킨다라는 뉘앙스잖아. 그죠? 정답은 바로 D번.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 문제 138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마킹 내려지 이거. 네. 자, 이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on ing와 upon ing는 뜻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외우면 다 맞춘다 그랬잖아요. 토익에서. in ing, on ing, upon ing 차이점이 있는데, 출제 포인트 이두 가지로 나오는데, on ing, upon ing는 뜻이 뭐라고? 그죠? 뭐뭐 하자마자.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in ing는 뜻이 뭐야? 어떻게 외우면 좋다? in ing는? 토익 출제 포인트 on,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로 외우면 마킹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in, ing는 뜻이
그렇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뭐 할 때, in ing, on ing와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뉘앙스야. 이것도 upon ing 썼죠. 그죠? 그러면 이 특정 은행에서부터 은퇴하자마자 이 남자 사람은 컨설팅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뉘앙스야. 정답 C 139번 가보도록 하죠. 자, 13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나오고요. persuade야. persuade는 설득하던데. 그리고 사람 목적어 to도 이런 식으로 출제 많이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13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라는 사람은 협의했습니다. 동의했다라는 거야. 그죠? 뭐에 동의했냐면, 투부정사하기로 동의했대. 그러면 새로운 YK 메이크업 라인이 되겠죠? 결국엔 화장품이야. 화장품. 새로운 화장품을 인돌스하기로 동의했다. 인돌스는 뜻이 뭐냐면 이게 그 광고하다의 개념이 좀 많아요. 어떤 유명 인사가 나와가지고 뭐 스포츠, 정치인, 기타 등등의 유명 인사가 나와가지고 홍보하거나 광고에서 보증하거나 홍보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광고의 뉘앙스로 출제를 많이 해요. 광고하다로 봐주시면 좋아요. 홍보하다 또는 지지하다의 개념도 있는데 번역체로는 어찌됐든 간에 홍보하고 광고하다야. 유명 인사가 이런 뉘앙스로 출제하는 거야. 광고하다, 홍보하다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새로운 화장품 라인을 홍보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출연할 것이다. 그죠? 커머셜스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야. 그래서 그 상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상업 광고에 출연도 할 것이다. 정답 A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인돌스는 뭐라고요? 첫 번째로 지지하다. 두 번째는 유명인이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유명인이 광고에서 보증하거나 홍보하다의 개념. persuade 사람 목적어 to도 이렇게 많이 쓰이면서 설득하다, thrive 같은 경우는 번영하다, realize는 깨닫다의 개념입니다. 140번 가보도록 하죠. 자, 1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해석 가보죠. 마케팅 부장인 이 남자 사람은요, 결론 지었습니다. 대절 이하라고. 뭐라고 결정 지었냐면, advertising 광고하는 것이죠. 오로지 in print 나왔어요. 인쇄로만 광고 때리는 것은 더 이상 강력한 방식이 아니래. 뭐 하는 데 있어서? of attracting 나왔죠.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하고 끌어모은 데 있어서 오로지 solely 그죠? 오로지 인쇄로만 광고하는 게더 이상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론 지었다라는 뉘앙스예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solely 그죠? C번 오로지 그죠? exclusively 알죠? 우리말로는 독점적으로라는 뉘앙스인데 비슷한 개념이야. solely와 exclusively only, 오로지 이런 개념으로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물론 특정한 세밀한 뉘앙스 차이는 있어도 그 세밀한 뉘앙스 차이는 토익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세 가지의 단어를 갖다가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A번 almost는 거의 대부분, closely는 면밀하게, otherwis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뭐 접속 부사라든지 단독 부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또는 달리라는 뉘앙스로도 출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